오늘 어떤 간증 4348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잠시 후에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어떤 간증 4348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또 그 자녀와 가정과 또 사업과 직장과 범사위에 이 나라 이 민족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다. 또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문제가 있어서 두 손을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모든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간에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해결될지다. 나사리 예수 해결될지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다. 각자 믿음대로 손을 얹은 자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그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기적이 일어날지다. 문제가 해결될지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재판 문제가 해결될지다. 재판 문제가 해결될지다. 소송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될지다. 층간소음 다툼이 해결될지다. 이혼소송 문제가 해결될지다. 이혼소송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또한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모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부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이웃 갈등이 해결될지다. 여러 가지 문제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지금 이 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다. 나사렛에서 해결될지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지금 믿음으로 질병부에 손을 얹은 자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깨끗게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암병이 떠나갈지다.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암병이 지금 이 시간에 떠나갈지다. 어떤 간증 4348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손을 얹었나이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 다 모든 오장육부에 있는 암병이 떠나갈지다. 피부암이 떠나갈지다. 피부암이 떠나갈지다. 대장암이 떠나갈지다. 난소암이 떠나갈지다. 자궁경부암이 떠나갈지다. 간암이 떠나갈지다. 폐암이 떠나갈지다. 위암이 떠나갈지다. 또한 여러 가지 신장암이 떠나갈지다. 췌장암이 떠나갈지다. 깨끗게 치험을 받을지다. 피부암이 치유될지다. 또 여러 가지 후두암이 치유될지다. 백혈병이 치유될지다. 백혈병이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고지혈증이 치유될지다. 저혈압이 치유될지다. 족저근막염이 치유될지다. 안구건조증이 치유될지다. 또한 구강건조증이 치유될지다. 손목증후군이 치유될지다. 루마체스 관절염이 치유될지다. 허리디스크가 치유될지다. 퇴행성 관절염이 치유될지다. 목디스크가 치유될지다. 치매가 치유될지다. 치매가 치유될지다. 비만이 치유될지다. 불면증이 치유될지다. 또한 여러 가지 조상 저주 귀신이 끊어질지다. 군대 귀신이 끊어질지다.
각종 모든 그 조상 물어 내려오는 모든 유전병이 떠나갈지어다. 여러 가지 질병마다 깨끗이 취함을 받을지어다. 다리 아픈 자가 다리가 나을지어다. 너 눈의 시력이 잃어가던 자 시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서는 자마다 좀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머리 위에 주님이 피묻은 손을 안수하여 오늘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나셉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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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위암 환자가 보입니다. 위가 많이 헐어놓는 것 같은데 암으로 전이 되고 있네요. 위암 환자입니다. 주님 피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위암 환자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에스피에스 위암 환자가 치유되고 있습니다. 에스피에스 지금 위암 환자가 지금 치유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에스피에스 여러분들 중에서도 성령님이 임하신 걸 피부로 이렇게 느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게 닭살처럼 돋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닭살처럼 돋습니다. 지금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지금 이 시간에 손 얹은 자마다 데마다 거기에 주님이 임하셔서 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위암 환자가 지금 낫습니다. 낫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암 환자 낫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다음 회에도 계속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시고요. 오늘 어떤 간증 4348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해서 축도와 중보 기도를 끝마치겠습니다.